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들이 제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고 했던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, 제가 돌아오니까 그들이 또 없어요. 안 그래도 어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첫 번째는 우리가 데뷔 12주년이고, 그리고 11월 6일이 또 저희 슈퍼주니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설레이기도 했고요. 그리고 한편으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걱정이 들더라고요. 뭐 앨범의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슈퍼주니어는 항상 많은 멤버의 그룹이었는데 절반의 멤버로서 참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보컬 쪽에 큰 주축을 담당했던 두 친구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근데 그두 친구의 공백을 뭐저 또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지금 여기 있는 멤버들이 생각보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또 친구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분투를 또 해주면서 충분히 잘. 제가 또 많은 부분을 또그 역할을 그 자리를 제가 채웠죠. 네, 여기 또, 원래 좀 노래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겸손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, 그렇게 잘, 평소에 귀여운 레슬리한테 양보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저랑 신동 형이 많이 부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그 뒤에 이어서.